네 소원대로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니까 네가 이긴 거 같지? 착각하지 마.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.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. 언니 네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. 대가? 그래. 그럼 아빠도 너도 나 쫓아낸 것에 대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. 기대해도 좋아. 대체 왜 이렇게 됐니? 아빠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?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반성 안 하지?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. 내가 뭘 반성해? 내가 왜 아빠 딸로 그리고 너랑 쌍둥이로 태어났는지 그게 원망스러울 뿐이야. 앞으로 날 버린 것에 대한 후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. 그렇게 독하게 쏟아내면 네 마음은 편하니? 너도 네가 잘못한 거 아니까 숨기려고 한 거잖아.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어. 나 잘못한 거 없다고! 알았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. 택시 잡아줄게. 착한 척 아닌 척 위선 떨지 마. 정말 역겹고 소름 끼치니까. 잘 들어. 할아버지 지키고 싶으면 너도 오빠도 둘 다 내 말 잘 들어야 돼. 나 도와주지 않을 거면 둘 다 후계자 수업이고 뭐고 다 빠져. 안 빠지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 건데? 오빠랑 너 갖고는 승산 없다는 거 몰라? 여기서 할아버지 얘기가 왜 나오냐고! 할아버지가 내 열쇠거든. KR그룹 우리 할아버지 거.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왔다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. 그거 가질 열쇠. 너 또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? 꾸미는 거 없어. 니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뿐. 그게 뭔데? 알고 싶어? 그럼 내 옆에서 날 돕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. 그게 뭐냐고! 할아버지, 치매야. 뭐? 우리 할아버지 강덕상, KR그룹 명예회장님이 지금 치매라고!